Times. 네, 왼손 기타 중에서 유명한 분이 이제 지미 핸드릭스, 커트 코베인,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토니 아이오미, 그리고 우리 김건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왼손 기타리스트 유명한 사람들.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헤비메탈 김건우. 네. 네. 그렇죠. 헤비메탈 김건우. 네. 토니 아이오미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그렇죠. 가장 위대한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이죠. 네. 토니 아이오미는 롤링스톤 선정 가장 위대한 기타리스트. 그렇죠. 그리고 명예의 전당, 로큰롤 명예의 전당 헌액자. 네. 이거물로만 해도 뭐 충분히 네, 네 설명이 되는 기타리스트고 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기타리스트인데 네. 이제 디퍼플의 리치 블랙모어와 함께 토니 아이오미는 헤비메탈을 창시했다라고 거의, 알려지는 거의, 네. 네, 그런 기타리스트죠. 네. 그래서 그 직진적인 사운드, 그런 리프, 파워 코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우리가 모두 토니 아이오미의 영향 아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네,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또 토니 아이오미가 어렸을 때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는데 토니 아이오미는 오른손으로 이제 운지를 하잖아요. 근데 네. 중지랑 약지가 반마디씩 이제 네, 그 잘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기다 특수 골무를 끼고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의 손가락이 아니어서 네. 기교적이거나 너무 화려하거나 빠른 테크니컬한 플레이보다는 리프, 묵직한 리프와 사운드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선호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렇다 보니 파워 코드와 그 마이너 펜타토닉을 이용한 되게 착착 감기는 리프와 네. 사운드들 그런 플레이들을 위주로 해서 오히려 헤비메탈의 직진성을 더욱더 극단적으로 네, 스페셜리스트처럼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뭐 진짜 너무 슬픈 이런 얘기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되었다. 아, 우리가 그렇죠. 알고 있는 헤비메탈의 원형이 만들어지기까지 토니 아이오미의 이런 어떤 신체적인 특징도 네.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본명은 앤서니 프랭크 아이오미고요. 이탈리아계 영국인으로 그렇죠. 지금 이중 국적자로 이탈리아 국적, 뭐 영국 국적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목재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플라스틱 골무를 끼고 기타를 연주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지 오스본, 기저 버틀러, 빌 워드 등과 함께 어스라는 그룹을 조직을 했는데 아트록 밴드인 제스로툴에 이제 들어가면서 약간 투잡처럼 하다가 제스로툴 활동은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고요. 이 어스라는 그룹이 곧 팀명을 블랙사바스로 바꾸고 네. 1970년 2월 13일의 금요일에 셀프 타이틀 앨범을 발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 패러노이드가 헤비메탈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그런 앨범이 되었죠. 이후 오지 오스본과의 불화로 오지 오스본은 나가고요. 그리고 로니 제임스 디오로 바꾸고 헤븐 앤 헬을 발매를 하게 됩니다. 이게 80년대 헤비메탈의 또 기본을 탄탄하게 다진 앨범이 됐고요. 근데 디오도 또 워낙에 또 자기가 이제 주인공이 돼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 또 솔로 활동 한다고 나갔죠. 그리고 디오가 나간 자리에는 이안 길런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안 길런도 디퍼플 재결성에 네. 참여해야 되니까 또 나가고요. 그리고 가장 영혼의 콤비라고 불렸던 기저 버틀러 온갖 그 리프를 함께하고 빈칸을 채워주었던 영혼의 콤비 기저 버틀러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년 멤버는 사실 토니 아이오미 뿐이라 네. 굳이 블랙사버스라는 팀명을 유지할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블랙사버스라는 명맥을 유지하면서 거의 뭐 사실 원팀 뭐 제스로 툴 잠깐 했던 거 빼면은 네. 그냥 거의 뭐 원팀 레전드로 네. 프랜차이즈 스탄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에 뭐 원년 멤버들을 다시 모아서 신보를 냈는데 13이라는 신보를 냈는데 이 앨범에서 블랙사바스가 구현하고자 했던 헤비 메탈 하이게인 사운드를 완벽히 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네, 활동을 또 되게 최근까지도 하셨죠. 네. 48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70대 중반의 나이인데 2017년에 블랙사바스는 공식 해체를 선언하고 지금 림프암 투병 중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파워 코드와 블루스 펜타토닉 기반의 아주 쉽고 묵직하고 착착 감기는 정말 근본에 가까운 사운드를 냈던 기타리스트고요. 그리고 SG가 그 토니 아이오미의 상징처럼 네. 거의 SG만 쳤던 걸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SG만 치셨던 건 아니고요. 네. 다른 기타들을 많이 사용했고 재밌는 걸 보면은 여기에 팬더 스트라토캐스터가 있어요. 아, 있겠죠. 60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를 네. 사용을 하셨는데 이 60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는 당연히 좌수용으로 네. 이제 나온 레프트 핸디드 모델이었고요. 이걸 메인 기타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서브 기타로 놓고 있던 게 60 깁슨 SG 스페셜이었거든요. 아하. 근데 이거는 라이트 핸디드예요. 라이트 핸디드인데 그냥 줄 거꾸로 써서 아, 서브 기타니까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은데 이게 막 여기 달려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다가 그
이게 67년도에 샀다고 해요. 67년도에 오. 그냥 백업 기타로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백업 기타로 그냥 샀던 거였는데 녹음을 준비를 하다가 이제 저기 스트라토캐스터가 망가졌죠. 망가져갖고 급하게 이제 이걸 해갖고 녹음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았던 아하. 와, 그 거죠. 하이게인이 시작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때 스트라토캐스터가 부서지지 않았다면 아, 또. 토니 아이오미의 이 SG는 우리가 보지 또. 못했던, 네, 또 이런 참뭐 이렇게 우여곡절이 우여곡절이 많아? 많아요. 토니 아이오미가 손안 다쳤으면 우리는 헤비메탈을 못 가졌고, 토니 아이오미가 그때 스트라토 스트라토캐스터 안안 뿌려먹었으면은 만들게. 우리는 SG를 이렇게 전설의 명기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쓰다가 녹음 잘 마치고 나서 야 이거 괜찮네 해서 이제 약간 SG에 꽂힌 거죠. 와, 그렇지. 그래갖고 이제 레프트핸디들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가갖고 야너 나랑 기타 교환 안 할래? 이렇게 해갖고 그걸 와. 바꿨어요. 그 바꾼 기타가 이제 멍키라는 이름으로,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레프트핸디드 SG 가장 많이 메인 기타로 이집부터 사용했던 그 기타가 되겠고요. 이 처음에 썼던 라이트핸디드는 그 블랙 커버 P90이 사용이 되었고, 근데 그리고 그 이거는 바꾼 멍키는 이제 크롬 커버, 지금이랑 동일한 그런 커버. 이런 크롬 커버에 P90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라이트핸디드 이거 크롬 커버인 거고, 실제 멍키는 레프트핸디드 크롬 커버인 거예요. 네. 자, 요렇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에 꽂힌 다음부터는 그냥 미친 듯이 SG만 SG만 쓴 쓰는 거죠. 거예요. 네. 결국에는 이 SG를 쓴게그 어떤 스트라토캐스터의 장렬한 순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깁슨 USA 토니 아이오미 SG 스페셜. 우리가 예전에 뭘 했나 한번 살펴보니까 에피폰에서 한번 했었는데, 에피폰과 솔직히 그냥 그랬어. 그렇죠. 이 토니 아이오미의 그런 어떤 사운드를 재현을 해주기에 오리지널리티가 좀 부족했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뭐 엄청 의미 있게 얘기해 드릴 건 아닌데, 2016년에 했었어요. 아이언맨 같네요. 지옥에서 담금질한 기타. 너무 사운드가 무거웠어요. 뭐 점수도 막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어서. 네, 오늘 이게 더 기대가 됩니다. 근데 2006년인가 디오 있을 때 공연하는 거 보니까 그때는 3익 기타 치던데. 3익이요. 3익에서 토니 아이오미 시기인 차가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S자 딱 있는 거 네, 치시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착하신 분이에요. 주문 다 쳐. 그래, 내 쳐줄게. 약간 이런 느낌. 그 레이니에서 나온 그 이렇게 십자가 쫙 박힌 앰프도 쓰시고. 그렇죠. 예. 그거 그래서 SG 사운드와 레이니 앰프의 그 조합이 토니 아이오미의 가장 근본에 가까운 사운드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사실은 더 근본은 박살난 60 스트라토캐스터였다는 거. 그렇다. 역사의 아이러니. 자, 살펴보겠습니다. 313만 2천원. 메이드 인 쫙. USA고요. 네, 전장 101cm, 무게는 3.32kg, 두께는 33 플러스 2mm, 12프레트 뚤레는 81mm입니다. 네, 바디는 마호가니,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마호가니, 라운디드 넥인데, 뭐 12프레트 뚤레가 81mm다 보니까 바디는 굉장히 얇고 넥은 굉장히 네, 두꺼운, 좋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약간 위화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피지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글로벌 오토매틱, 컨템포러리 스타일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너트는 화이트 그라프텍의 43.053mm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 지퍼 공열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2 미디엄 점버 프렛, 픽업은 P90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 볼륨, 투톤, 핸드와이어드, 오렌지 드랍 캐퍼시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쓰리웨이 픽업 셀렉터, 어저스터블, 래퍼라운드 브릿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래퍼라운드가 맞나요? 맞고요. 맞습니다. 거꾸로 들어가 있네요. 네, 스탑바 테일피스는 없고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어우, 묵직해. 이미 벌써. 지금 트윈 리버브라 그러는데 마샬로 들어가면 참 좋아질 것 같아요. 오우. 마샬로 갔습니다.
이거 좋은데? 마샬 게인 한번 게인 투 네. 마샬 게인 한 8 이빨 막하 마샬게인 돈 진짜 끝장나네요. 와, 아, 선생님 그리프 잘 치십니다. 딴따레란 이건 어려운데. 아, 그 80년대 교과에서 교과. 네, 그렇죠. 교과죠, 교과. 이게 사실 이게 파워코드로 하는 건데 네. 사실 쉬운 네. 플레이가 아니잖아요, 이거. 네. 멀리 그렇죠? 가야 되니까. 왼손 오른손의 협응력을 이렇게 네.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리프인데 네. 오랜만에 되니까 아주 시원시원하고 좋습니다. 학급 친구들 반이 그 교실에 비치된 풍금 가지고 네. 그 미스터 크라울이 전주를 다 칠 줄 압니다. 그때 뭐 인터넷이 있어 뭐가 있어 갖고 놀 게 미스터 크롤이라 뭐 해브레넬 밖에 없어. 야, 그 풍금 이거 계속 밟아가면서 네, 이거 중간 두개 동시에 밟고 맞아 두개 중간으로 두개 동시에 모두가 똑같구나. 역시 사람 사는 건 똑같다더니 좋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봤는데 우리 들을 게 더 있잖아요. 네. 이거 야 이거 뭐 코러스를 넣은 이거 뭐 별 의미 없는 소리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파괴력이 좀 있군요. 근데 그 디스토션은 되게 껄끄러워요. 입자가 굵어갖고 껄끄러우니까 정말 오히려 곱게 일그러지는 것보다 더 좀 헤비메탈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좀 원형에 네, 가까운 원형에 가까운 네. 묵직한 톤이 나오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묵직한 반주의 문자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어왔습니다. 너무 좋다.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묵직한 그 메탈 사운드가 개인의 양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개인이 좀 덜 먹더라도 그 원래 갖고 있는 힘이 세면 묵직하네요. 그렇습니다. 개인 자체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뭐 고운 질감의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잭슨처럼 먹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토니 아이오미가 설정한 세계관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죠. SG로 헤비메탈. 그 이후에 이제 헤비메탈은 조금 이제 슈퍼스트랜류에 가까워지는 네, 잭슨 샤벨류의 그런 헤비메탈이 또 80년대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 그 전에 70년대부터 쌓아온 그 SG 메탈의 이 어떤 포인트가 여기 있지 않아 정수가 담긴 사운드. 저는 마샬 게인의 베프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까지 마샬 날개인에 들었던 기타 중에 손에 꼽게 인상적인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7. 저는 사운드 32, 오.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7, 평균 77. 네, 돌아서 같은 점수인데요. 저는 뭐 개인의 프리미엄을 좀 줬습니다. 마샬 개인의 뭐 가장 잘 어울리는 기타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토니 아이오미 레전드 기타리스트 SG 스페셜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가격을 확 끌어올려 볼게요. 네, 커스텀샵 63 레스폴 SG 커스텀 리슈 위트 마이스트로 비브롤라 873만원. 아, 토니 아이오미도 안 쓰는 걸. 아, 징글징글합니다. 저 픽업 보세요. 픽업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 이거 그냥 왼손잡이 수입하지. 세 개가 건우가 쳐도 되는데. 아, 건우가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건우가 치고 사갈 사람이 없어. 건우가 사가겠죠 뭐. 건우 SG 리뷰야 없거든요. 강매야 뭐야. 네, 다음 시간에는 무시무시한 픽업 네. 3개짜리 깁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